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하하팀에게 해당 코인 노래방에 일 매출을 알려드립니다. 와, 모르다. 하루 매출. 아까 말씀드린 네 지역 가운데 두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랑 이거지. 2위 팀에게는 나머지 두 지역의 매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 매출. 3위 지역은 없습니다. 네네. 난 이거 보는 게 더 나아. 그럼 이거 봐. 이거랑 이거 두 개 봐. 그냥 해야죠. 이것도 보고 싶어. 저도요. 세 개 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군데. 아, 자연스러워지면. 아줌마스러움이 있지. 얘가. 어디 어디 하시겠습니까? 2번, 4번 하겠습니다. 2번, 4번으로. 2번, 4번 하실래요? 네. 2번, 4번. 그럼 자동적으로 1번, 3번을 박명수 팀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려면 자 여러분들 안대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 안돼. 진짜 정직하게 쓰세요. 안돼. 안돼. 아 진소리가 좀 예민하네요. 안돼 정직하게 쓰세요. 자 안대를 쓰셔야 됩니다. 예민한 스타일이었네요. 남자친구한테까지 이렇게 빡빡한 거 보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썸이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 안 소리로 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데? 알려드립니다. 가져다. 소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리로. 2번, 4번에 일 매출을 500원짜리로 드립니다. 500원짜리로 드립니다. 와. 그러니까 세야 된다고? 예. 네. 어? 크다. 오. 크다. 무겁다. 네. 크다. 크다. 무겁다. 너무 많아. 자, 2번과 4번. 딱 봐도 무겁다. 자, 요게 2번. 요게 2번. 요게 4번. 오! 4번에도 무겁다. 4번에도 무겁다. 4번에도 무겁다. 떨어지는 소리가 그지? 6번 시작합니다. 6분 시작합니다. 자, 요게 4번입니다. 요게 4번. 요게 4번 동전이에요. 야, 엄청나네. 그러게, 아니. 가혹적이야. 못할 거 알고 주신 거죠? 아니, 셀수입니다. 말투 뭐야? 4번입니다. 요게 아니, 이거 못해. 야, 그냥 펼쳐. 그러니까, 야, 이거 들어서 그냥 확인하자. 이거 언제 뜨냐. 그러니까, 이거 다 못되니까. 감으로 하자, 감으로. 야, 그렇게 무식하게 하자고. 야, 이거 정확히. 아니야, 무식하게. 할 수 있어. 정확하게만 세면 뭐 정확히 매출을 아는데. 자, 대충이라도 세놓고 다 못센 거는 눈대중으로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2번 지역을 이지혜 씨와 하하 씨가 같이 세고 있고요. 4번 지역 매출을 진솔 씨와 혼자 세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나 보네. 근데 2번이 두 명이 있는다는 거는. 남은 시간 1분 25초. 야, 이거 안 된다니까. 저게 하루 매출이야? 네. 예, 일 매출입니다, 이게. 떼돈보는 자, 이제 뭐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벌어? 자, 대충 보고. 야, 이렇게 언제 세지? 자, 이제 거의 시간 다 됐습니다. 정확하게 반절 정도인 것 같아요. 10! 9! 8! 7! 6! 있어봐.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들게. 4! 3, 2, 1, 끝났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제 하시면 돼요. 정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명수 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눈이 안 보여요. 자, 이번에는 이제 1번, 3번. 자, 갑니다. 자. 맞네. 자, 어우, 예. 자, 이거 뭐. 벌써 보기에도 예 좀 차이가 좀 있죠? 자, 1번 여기가 원룸촌. 원룸촌.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촌. 아파트촌. 우와, 약했어. 가볍다. 그지? 우와, 진짜 많이 본다. 자, 시간 시작 출발합니다. 6분. 유지 씨가 같이 세고 있습니다. 아, 이거 1번이 더 많아서야. 그래도 할 만하네. 그죠? 괜찮네. 이거 하루 매출이 이 정도면 한 달이면. 아, 머리야. 이거 이제 기대준다고 그래야겠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제가 완전 생각했던 것 같아. 자, 턱 끼면 안 됩니다. 이게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네. 대충 알겠어. 대충 알겠어.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아, 명수 형, 주머니에 넣는 게 뭐예요, 이거? 뭐 하십니까? 아, 주머니에 뭐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요. 아, 이게 견물생심이죠. 예, 예. 욕심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불안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그것도 안 된다고? 이거는. 얘는, 얘는 한. 네. 아하. 무슨 돈인 것 같아? 다 하셨습니까? 진짜? 다 하셨어요? 네, 어, 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아, 네, 여기까지 1분 남았는데. 자, 자리를 그럼 돌아주시고요. 이게 너무 확연한가 보다. 3번이 없는 거야. 와, 그럴 수가 있네. 이거 괜찮은데? 야, 밭에서 누가 너를 물으러 가니? 그거 가자. 그게 대박이었어.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이거 해보자. 그래, 그래, 하자. 왜냐면, 어, 차가 너무. 맞아. 흐르는 데잖아. 찾아오는 거잖아. 야, 여기 괜찮다, 근데. 오빠, 이게 정확하게 반절 정도인 것 같아. 안전, 안전한 건 요거야. 그러니까, 봉천동 신림동이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이거. 뭐, 4번 나왔어. 자, 그래. 확인된 신체 배출입니다. 정했습니다. 네. 형, 네. 이거잖아요. 그래, 그래. 그걸 해봐. 아, 그래? 와. 그게 4번. 오! 4번에도 뭐였어? 4번에도 뭐였어? 뭐 떨어진 소리가, 그지? 일단 우리 1순위를 이걸로 가서 보여드리고, 선생님한테 일단 검사 받고. 모든 팀의 최종 선택이 끝났습니다. 야, 영화의 무비 이런 거 가져갔어야 됐다. 막 불편한데요? 나도. 세 팀이 각각. 김종욱 팀. 네. 어? 번화가 선택하셨습니다. 네, 번화가. 자, 이유가 있습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전하게 간 것 같습니다. 네, 번화가.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솔직히 저도 이거 안 했으면 번화가 했을 거예요. 아. 박명수 팀은? 저희는 아파트촌. 아파트촌을 선택했습니다. 아파트촌? 자,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돈을 많이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아파트촌은 끼지도 않았어요. 난 진짜? 아파트 버렸거든? 얘는, 얘는 한. 네. 아하. 무슨 돈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하루 매출이라고 하면. 그럼 할만하지. 그러니까 네. 저희가 놀랐던 게 3번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너무 돈. 그랬구나.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아. 제가 1번을 많이 쏟았어요. 일부러. 너 속이려고요. 아, 제가 속았어요. 그리고 있어요? 저는 네. 한 번. 나 3개 이거. 이게 너무 확연한가 보다. 3번이 없는 거야. 3번보다 그 하하가 했던 게 많으면 저는 노래방 차릴 거예요. 저도요. 아, 그래요? 저도요. 그 정도였어요? 하하 김종욱 팀이 번화가 선택하셨고요. 오케이. 그럼 3등 떨어진 거 아싸. 박명수 팀만 아파트촌을 네, 선택하셨습니다. 아, 굴비 가자, 굴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원룸촌의 매출을 공개합니다. 자, 신림동 원룸촌 월 매출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매출 900이면 차포 떼면 몇 백 못 먹는 거지. 아, 이거 못 먹는 거지. 왜냐면 월세 내지, 뭐, 전기세, 인건비 빼면.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세권 월 매출. 자, 봅시다. 확인합니다. 봅시다. 학세권. 자, 얼마나 나올까요? 수익이 월 매출이 1,300만 원. 곱하기 12하면 1억 5,600만 원 나옵니다. 학세권이 1억 5,600만 원이 나옵니다. 아파트가 먹는 거야. 아파트가 먹어도 돼. 나 지금 바로 굴비를 먹을 거야, 여기서. 자, 다음. 드세요. 아, 몰라. 아파트촌 봅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촌. 아파트 3. 네. 아하. 무슨 돈인 것 같아. 아파트. 아파트 3. 아파트 3. 와, 진짜 잘못 센 거야, 나 지금. 자, 마곡지구. 자, 마곡지구. 아파트촌 월 매출. 월 매출 서너배! 어? 얼마 안 하네. 무 100만 원이 넘어. 월 매출 서너배! 어? 얼마 안 하네. 무 100만 원이 넘어. 월 매출 서너배! 어? 얼마 안 하네. 무 100만 원이 넘어. 자, 그러면 연 매출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었다고? 1억 8천만 원. 자, 1억 8천만 원.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번화가를 보는데요. 아파트촌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로 되느냐? 그렇지. 자, 1억 8천만 원. 자, 그럼 번화가의 매출을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월 매출! 월 매출!
매출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1억 4,400만 원입니다. 야, 재밌네. 우린 진짜 재밌다. 재밌다. 우린 진짜 재밌다. 아, 허무하다. 우리는 정말 재밌어요. 와, 뒤집고, 잘 지켰는데. 뒤집고 선물 받고. 자, 영광만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3라운드까지의 합계를 굴비! 확인합니다. 합산해 주세요. 네, 굴비. 합산합니다. 김종우 팀. 아, 1억 8,100만 원. 하하팀 1억 9,200만 원. 박명수팀이 2억 2,300만 원으로 3라운드까지 1위입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